그럼 최소한 한 2, 3분 전이고 네가 나한테 저걸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 1분 줬다는 건데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저거 가는 도중에 가는 도중에 쓰거라고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안 웃었어 미안해 진짜 잘못했어 미안해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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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우리 5월의 숲 사장님이세요. 오늘 제가 거기서 얼마나 역같은 일을 겪었는지 아세요? 물론 5월의 숲 탓은 아니고요. 박지새끼가 8시쯤에 야 너 어딨냐 했더니 나 카페 일중 5월의 숲 일고 해가지고 그래? 나 밥 먹고 갈게 해서 밥 먹고 갔더니 이 새끼 떠났었어요. 커피 주문했거든요? 결제까지 하고 알바생분이 커피 타고 있는데 나한테 하는 말이 근데 박지도 오늘 오셨었는데 갔어요? 네 개빡쳐가지고 씨. 카톡 확인해봐요 왜 이렇게 늦냐고 뭐라 안하 씨. 그런 거 없어요 보여줄게 단톡방이야 터미널 버거킹가 이제 버거킹 땡기네 오수박 1고 먹고 감 정확히 이렇게 했어요 자 봐서 봐요 봐요 그래서 뭐 화출 뭐라 말하고 뭐 김블루가 유튜브에서 이거 너무 신기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막 김지현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키키 얘기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 그냥 아무 수 재밌다 호호호 이러고 웃고 있어 키크야 키 이게 씨발 말이 돼요? 이게 아니 얘들 봐 지가 날 불렀어 지가 지 장소 공개하고 지가 날 불렀어 그리고 봐봐 내용 아무것도 없어 내가 심지어 내가 버거킹 땡기네 밥을 먹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 바로 안 간 것도 아니고 집 가야지 집 가야지 집 가야지 히히 지시 이거랑 뭐가 달라 이게 와우 와나나님 너무 멋있어요 후배한테 바람 맞은 복학생 같아요 일단은 닥쳤어 나 지금 방송 중인데 오늘 일을 만천하에 다 까발렸다 여보세요? 야 나 지금 방송 중인데 오늘 일 만천에 다 까발렸어 아아 야, 그 카톡방을 내가 다 보여줬어. 야, 네가 먼저 네 위치를 말하면서 나한테 오라 했어 안 했어? 했어. 근데 내가 밥 먹고 간다고 했어 안 했어? 했어. 그럼 뭐 딱 뭐 내가 뭐 막 몇 시간 걸리고 한 딱 한 시간 만에 딱 도착했어 안 했어? 했어. 근데 네가 그냥 떠났어 안 떠났어? 떠났어. 말도 없이 갔지. 심지어 그거를 알바생이 알려주셨어. 네가 간 거를. 그러고 나서도 뭐? 금방 갈 테니까 거기서 나보고 기다리라고? 그 뭐냐 내 카톡방에다가 집에 가야지 하고 말했잖아 집 가야지 이응 아니 정말 내가 쓰레기처럼 하긴 했는데 그 집에 가야지 한 게 말하려면 뭐라고 쓴 거였거든 이게? 그니까 상식적인 생각이 안 들었어 그 형한테 보통은 이제 상식적이라면 형한테 전화를 해 박지야 해서, 박지야 내가 이제 박지야 네 말이 맞다 하더라도 자 네가 집 가야지 한 시간 몇 시야? 9시였나? 아니 카톡창 확인해봐 네가 집 가야지 몇 분에 보냈어? 9시 1분 내가 몇 시에 대답했어? 내가 9시 3분에 도착했지 내가 거기서 음식 주문 다 하고 한 거 아니야 내가 카톡 볼 시간에 1, 2분도 안 주고 네가 떠났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지금 그런 말이 나와? 내가 저 미친놈아를 내가 음료를 주문하고 말한 건데? 그럼 최소한 한 2, 3분 전이고 네가 나한테 저걸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 1분 줬다는 건데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저거 가는 도중에 가는 도중에 쓰더라고 씨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잘못했어 미안해 진짜 잘못했다 진짜로 진짜 미안해 진짜 잘못했다 진짜 야 너 그랜저 할 줄 알아? 어 영상 찍어보네 알았어 아니 여러분 진짜 유튜브 각을 위해서 만들어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아니 이게 말이 돼요?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? 이렇게 만화 같은 상황이 말이 되냐고 야 내가 저거를 정확히 언제 보낸 거냐면은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오늘 사장님 안 오셨어요? 아 사장님 위에 계세요 아 부를까요? 아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, 너무 시시게 드세요 아 네네 띠띠띠 아 카드 주세요 띵 또롱 띵 띵 아 근데 오늘 저기 박지희 작가님도 오셨어요 그래요 네 만나러 방금 가셨는데
네? 라는 대화를 했어요. 실제로 이것보다 그렇게 시간이 더 걸렸겠지, 프로세스가? 한 2분 정도? 2, 3분? 3분? 어? 그러면 내가 도착해서 문 열고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한 4분 정도 걸렸다고 쳐요? 그럼 이게 저거를 했을 즈음에는 이 새끼 어디서 나랑 작업했거든? 내가 씨발 커피도 사주고 씨발 막 또 뛰어도 못했고 사가지고 막 나눠주고 씨발 터미널 버거킹에서 버거킹을 먹었어요. 그 바로 옆에 이디야가 있는데 거기 주차하기 힘든 곳인데 내가 주차했단 말이야. 근데 거기 이디야가 좀 학습 분위기가 좀 잘 조성되어 있어. 약간 독서실처럼. 그래서 거기서 원고를 하고 싶었는데 안 했단 말이야. 박지가 여기 불렀으니까 아 그래 오랜만에 5월숙도 갈 겸 하고 마음먹고 간 건데 대체 집을 왜 가? 야 은별아 내용 다 들었어? 집을 왜 갔냐고? 아무 일 없어 봐봐 봐봐 올스 마히히 요거 이후에 봐봐 내용들 봐봐 야! 야! 아무 이유 없어 What is that? What the fuck is that? 집 가야지 응 죄송합니다.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유튜브가 뽑아야 되겠죠? 박지에 대한 일화를 하나 더 얘기해 볼까? 바나나 톤에도 나온 내용인데. 와나. 역시 어른들의 말씀은 들린 게 없었어. 빠밤. 그리하여 사게 된 완화나의 첫 자동차. 무려 5년 할부 케이스리. 하얗고. 하지 마라. 완화나는 기분이 매우 하이해졌습니다. 차? 첫 드라이브를 했을 때 와나는 한껏 들떴습니다. 굿. 아유, 근데 저, 와. 엔딩으로 끝난 듯 만화에서 보였지만은 당시 박지는요 제 빡친 표정을 보면서 형 근데 이거 트위터에 올려야겠다 하고 나서 트위터를 찍었습니다.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해명 좋지 무려 3년 만에 듣는 해명이라니. 그때 그 사건을 해명을 하자면
그때 형이 빡친지 몰랐어. 내가 셀카 찍는다 할 때 형이 옆에서 이러고 있길래 빡친 게 아니라 셀카 의식해서 얼짱각도 유지하는 건 줄 알았거든? 그래서 이 형이 아 셀카 찍을 때 그냥 멋진 척 잘생긴 척 하느라 그렇게 굳은 얼굴 하고 있는 줄 알았어.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어. 그 당시엔 그랬다 이 말이야. 현이 형 미안해! 미안해! 그 당시에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! 미안해! 지금 아니라고 생각해! 아 맞아 맞아 그랜저를 해달라 했지. 현이 형 미안해! 다시 난 그렇게 잘못했어! 미안해! 잘못했어! 용서해줘! 됐다. 그래서 내가 우리 완원형한테 사과의 의미로 그 반성문을 하나 쓸 거예요. 티네아는 바나나 형에게 거두 절미하고 미안해 형. 그래도 항상 형을 존경하고 있어. 앞으로도 파이팅! 됐다! 제 반성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 혜안이 형에게 보내는 반성문입니다. 아 맞다. 형 첫차 떨더라. 자 이거면 충분하겠죠? 반성문이에요. 이거 보세요. 반성문 됐다. 반성문. 원하나 형 미안해. 혜안이 형 항상 존경하고 있어. 미안해. 형 차차 쩔더라. 안녕. 오늘의 이야기의 교훈은 이것입니다. 박제를 조심하자. 그래도.